며칠 후 추위가 조금 누그러진 포근한 아침, 아이들은 아직도 이불 속에서 장난을 치느라 정신이 없다. 이른 아침부터 혼자 차를 몰고 나선 정희씨. 시내 빵집을 찾았는데 때마침 아, 요즘에는 그 집사람들 그 음력 생일을 세다 보니까 음력 날짜 가는 걸 막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깜빡할 뻔했어요. 아홉이 되는 거예요. 아홉. 그렇게 늙어가지? 39. 아내의 생일 케이크를 든 발걸음이 가볍다. 알아?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가르쳐줬어, 나는. 그런데 웬일인지 재은 씨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이제 쑥스러워. 봐봐야 제일 이쁜 걸 골랐어. 이거 내가 할게. 거창하게 못해줘서 좀 미안하지 뭐. 나 이렇게 해서 할 때가 거창한 거 없어. 필요 없어? 그, 아니 그게 내 생일날 항상 우리 아빠나 엄마가 항상 전화가 왔는데 생일이 되니 돌아가신 부모님이 더 그리워지는 재은씨다. 그래도 애들 있잖아 우리하고. 아빠, 응? 아빠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응? 아내를 다독이는 정희씨. 선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 역시 나무꾼뿐이다. 그 어디? 엄마한테 할 얘기 한마디씩 하고 하자. 엄마 오래오래 살아. 돈 많이. 돈 많이. 아빠도 한마디 해야지. 내가 아버님 어머님보다 더 좋은 사이가 되도록 응? 노력할게. 사랑해. 응? 알았지? 그래야지. 그래야지. 우리 답변이 맨날 사랑해 그러면 어, 나도 사랑해가 아니고 엄마, 사랑해 그러면 어, 그래야지. 아빠 아빠. 응 그래. 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탔어. 지금은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안 계시니까 엄마가 안 계셨을 때는 아빠가 더 나이 들어서 그렇게 겪어보니까 참 그런 어린 애들이 참 되게 불쌍한 것 같아. 엄마 조금 더 버려야 돼. 왜 그러는 거야? 엄마의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나서. 만기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은 마음이 많이 아파. 그러네. 응 그러네. 그러니까 너네들도 엄마 아빠 죽지 말라고 얘기를 자꾸 하잖아. 응. 그날 오후 정인 씨가 작업실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안는다. 꼼꼼히 나무를 다듬고 손질하는 모습이 조금 특별한 가구를 만드는 듯한데 어느새 제법 모양새를 갖췄다. 이게 완전 경화는 24시간이에요. 정성이 가득 들어간 이 가구의 정체는 화장실에 놓을 수납장. 선녀 재은 씨를 위한 특별한 생일 선물이란다. 조금 이른 주인공 등장에 쑥스러운 정인 씨다. 나뭇결이 살아나면서 제 모습을 찾아가는 수납장. 닦고 말리고 다시 닦기를 수차례. 정희 씨의 작업은 밤이 늦도록 계속됐다. 세면기 위에 좀 집사람이 그 선반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요. 거울도 필요하고 해서 선반 겸 거울을 부착을 해서 두 가지 용도를 좀 같이 실용적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말 한마디면 아, 나 여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딜 좀 늘려주고 주문이 많죠. 선반은 몇 개가 나와야 되거나 이거 뭐 쓸 거다라고 얘기하면 다 제가 또 메모했다가 또 이런 또 나무 가지고 그대로 작업을 해다 주니까. 드디어 완성된 정희시표 수납장. 잡아주셔야 되겠네 마눌님이. 잠깐만 일단 임시로 봐봐. 자 이제부터 즐겨. 삐딱해졌어. 에? 삐딱해졌어. 아니야 이게 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럼 이 라인을 봐봐. 줄눈하고. 그렇구나. 그럼. 아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그럼 결이 이렇게 돼가지고 착시.
오늘 생일 선물이야. 꽤나 마음에 드는 눈치.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재은 씨다. 아니 그 생일 나는 진짜로 생일 선물 준다는 마음으로 했다니까 해준 게 없어가지고 이거라도 생일 선물이길 받아야지라고 해서. 이거 보고서 옷걸이랑 이런 거 살까 말까 막 이러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지 말고 당신 다 만나. 뿌듯하다 나도. 나무를 다루고 전시도 하고 같이 가족끼리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보람. 이렇게 알아주고 느껴주고 좋아해주는 가족이 있고 그래서 그런 보람에서 살지 않나. 응? 이거 안 보여. 중규와 완규도 구경에 나섰다. 그렇지. 거울 다 보이지? 아니 걸레 잡지 말고 밑에. 밑에? 밑에 잡아 당겨. 그렇지. 그렇지. 아이들에게도 아이고. 합격점이다. 완전 고마워. 내가 튕겨줘야 되는데 자기가 튕겨주고 있어. 그렇구나. 가족이 있기에 더 즐거운 작업. 웬일이야? 이거 추운데, 응? 더워서. 더워서? 근데 응. 더운데 일로 와. 아빠 작업실 오면 재밌지 너. 안기야. 목수 할래? 화가 할래? 목수. 목수? 왜? 아빠 하는 거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 응? 그 우리 가족 목수 되는 거네? 응? 맞아? 닦아줘야 되는데. 작업실 한편을 찾아오고 있는 해바라기 그림. 그림 관리 못했다고? 제 처가 그린 건데 이게 해바라기 그림이 집안에 있으면 이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러네요. 정인 씨의 작업실에는 해바라기의 노란 빛처럼 환한 웃음이 언제나 가득하다. 대구에 팀이라고? 무슨 팀인데? 아, 어? 아 정인이, 아 정인이도 잘하고. 정인이도 잘하고. 아, 마음도 착해. 마음도 착하고. 나무처럼 살고 싶은 나무꾼 목수와. 그런 따뜻함을 살아간 선녀 화가 함께 있기에 행복한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런 그 햇살만큼이나 우리 온 가족이 환하게 웃는 그런 날이 매일매일 오래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벌면 제일 현실적이야. 제일 확실한 말입니다. 네, 고맙다 그래. 감사합니다.